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뭐 말로만 듣던 천슬라가 됐네요. 네. 테슬라가 이제 시총도 1조 달러를 넘었었죠? 네. 아, 대단합니다. 그 뭐 테슬라를 앨런 머스크를 굉장히 욕하면서 뭐 괴짜고 사기꾼이고 테슬라는 실체도 없는데 저렇게 거품이다 뭐 이러면서 엄청 그랬는데 지금 이제 찬양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겉으로는 굉장히 뭐 자유분방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기득권 세력의 어떤 새로운 그 신생 세력에 대한 질투? 뭐 그런 시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게 사람 사회는 똑같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이랑 주가 그리고 이런 걸 증명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버리면 할 말이 없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잖아요. 아마존의 베이조스인가? 그 아마존 그 CEO랑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 우주 여행이 자기네가 먼저니 뭐니 해가지고 트위터에서 맨날 싸우는데 예.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맨날 싸우잖아요. 어쨌든 부자 순위상으로는 앨런 머스크가 1등으로 올라갔네요. 워렌 버핏이 12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예전에 2위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그 테슬라가 이제 신고가를 가서 1094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여기서 800달러에서 네. 다들 이제 끝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국 10개월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상승 N자가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이만큼을 더 갈 수가 있거든요. 1년의 상승을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는 상상 초월인데요. 제가 그냥 뭐 이게 지금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건 1600달러도 갈 수가 있는 네. 그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1600달러도 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더 이상 앨런 머스크랑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정말 테슬라가 잘못했으면 앨런 머스크랑 비트코인이랑 우주여행을 싸잡아가지고 아마 엄청 비난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 분을 좋아하잖아요. 뭐 어떤 신생 스타가 뜨다가 몰락하면 완전히 짓밟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네. 반대의 상황이 나왔어요. 일단은 시총 1조 달러가 지금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AB로 상장되어 있죠. 그거 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다섯 번째로 1조 달러가 되었고요. 시총이 자동차 회사 중에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GM이랑 포드가 사실은 GM이랑 포드가 기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 회사에서 보면 GM이랑 포드도 전기 자동차를 이제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출발했고 업력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지금도 생산량이 테슬라는 GM의 1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시총은 1조가 넘어버렸으니 먼저 시기할 만도 하죠. 그리고 지금 그 허츠라는 업체가 있죠. 가장 예.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렌터카 회사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K카가 상장을 했죠. K카 요즘에 뭐 어떤 모습인가요? 저 사실 K카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질 않았는데 상장하고 나서 나쁘지 않네요. K카가. 지금 K카가 상장됐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많이 그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렌터카로 하고 싶으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허츠라는 업체가 허츠가 코로나19 그 팬데믹 겪으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팬데믹 상황에서 수혜주가 아니라 피해주거든요. 여행을 많이 떠나고 움직임이 활발을 해야지 렌터카 회사가 잘 되는데 집에서 줌만 하고 있으니까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그런 회사만 가고 이런 회사는 이제 거의 파산 지경에 몰렸죠. 근데 파산에서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말까지 테슬라 보급형 세단 모델 3 이거를 10만 대를 구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1000달러를 가는데 이 어떤 그 트리거까지 작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10만 대를 허츠 혼자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테슬라 시가총액은 지금 세계에서 2위가 일본의 도요타거든요. 도요타의 5배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회사 이 도요타를 포함해서 10위까지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테슬라 시가총액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스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 산업에 지금 걸쳐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지난 3분기에 20%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판매가 70%가 급증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정말 이상한 부분이네요. 현상인데 지금 네. 이게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슬라가 지금 2020년도 4분기에 딜리버리 그 지금 이제 그 준 거예요. 고객들한테 준 건데 이게 이렇게 늘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2020년 4분기와 2018년도 19년도 4분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20년도 4분기는 어떻게 이렇게 늘었죠? 80%가 증가했어요, 지금. 이게 네. 테슬라 판매가 지금 70% 급증했다고 했는데 2020년 4분기 자료인데 80%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다른 회사들은 다 생산량을 감소시켰는데 이 지금 테슬라는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 그래서 판매량이 급증을 해버리고 다른 회사들은 자동차를 못 주니까 여기서 테슬라가 뭘 했냐면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가격을 올려버렸는데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죠. 여기서는 다른 회사들이 생산이 그 정상적으로 되는 상황이라면 가격을 올리면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은 다른 걸 갈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없어요. 없는데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테슬라가.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는 이익이 올라가 버리죠. 모델 X 롱레인지랑 모델 S 롱레인지 차종 가격을 $104,999, $94,999로 각각 $5,000씩 인상했어요. 지금 나오죠, 이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2020년 4분기 그 요거예요. 4분기에 테슬라가 판 건데 이게 지금 2019년도와 18년도에 비해서 거의 80%가 늘었습니다. 지금 80%가 늘었고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아까 전에 GM이랑 포드가 그 글로벌 칩 쇼티지잖아요. 반도체가 모자라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애들이 포드,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가 이게 푸조랑 크라이슬러가 합친 거예요. 네. 그 다음 GM, 이거 세 개거든요. 포드, 스텔란티스, GM. 이 순이거든요. 가장 피해를 많이 미친 게 이거는 모델에 따라서 이제 동그라미를 해놓은 거고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게 포드예요. 주황색 포드, 그 다음 스텔란티스, 그 다음 GM이에요. 근데 이 3대 업체는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테슬라는 피해를 왜 이렇게 안 봤지? 이상하죠? 네. 이게 포드랑 스텔란티스랑 GM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왜 피해를 많이 봤냐면 얘네는 지금 북미에서 다들 반도체를 다 아시아나 이런 데서 들여와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나 이런 데서 그 칩 공급이 그 쇼티지가 나버리니까 못 들여와 버린 거고 네. 여기 보면 피해를 적게 본 애들은 이런 밑에 있는 애들이 시바루랑 혼다, 닛산 이런 일본 업체들은 피해를 덜 봤어요. 일본 업체들은 피해를 덜 보고 미국 그 공급 업체들은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여기서 빠졌죠. 그러니까 포드랑 GM이랑 스텔란티스가 열심히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잖아요. 크라이슬러, 포드, GM이 막 뭐 2030년, 2050년에 우리도 막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여기서 계획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계획이 어그러져 버린 이 순간에 테슬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달려버린 거죠, 더. 네. 여기서 격차가 더 확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그 공급 라인을 잘 단속을 하고 제어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기 자동차의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장점이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빛을 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테슬라는 이렇게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큰 영향을 안 받았는데 이제 국내로 돌려보면 우리 차 업체들은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랑 기아가 만약에 이런 테슬라처럼 그 대접을 받으려면 역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하다.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현대자동차 그룹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전환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GM 포드가 겪는 저런 위기 그거를 딛고 우리도 한 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GM 포드가 아까 말한 대로 저렇게 반도체 쇼티지에 타격을 받아서 북미에서 많이 떨어지고 이 일본 업체가 약진을 했어요. 미국에서 일본 업체가 약진을 하고 현대자동차 기아가 약진을 했어요. 그다음에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깎아먹은 거죠. 이게 지금 기회거든요.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기회고 우리나라는 일본 업체가 기회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줄긴 했는데 실적 선방을 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자료를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3분기에 89만 8,906대를 판매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전년 동기 대비 이게 9.9% 감소했거든요. 감소를 했는데 뭐가 좋냐면 현대자동차가 3분기 매출액이 28조 8,67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6,067억 원, 당기순이익이 1조 4,869억 원. 요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각각 전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138억 원 적자였어요. 작년 3분기가. 네. 그리고 순이익도 마이너스 1,888억 원 적자였어요. 이거 대비해서 일단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선방을 했네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세타2 엔진. 세타2 엔진으로 돈을 물어줘야 될까 봐 미리 충당금을 쌓았어요. 그냥 한번 쌓고 넘어가자 했어요. 정의선 회장이. 그냥 이거 한번 털고 가자. 그때 적자가 이렇게 크게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당금으로 품질 비용으로 나간 거. 그래서 그게 비용이 2조 1000억 원이었어요. 그게 반영이 되어서 적자였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적자였으니까 이번에 그 뭐 영업이 흑자가 확 그 다이나믹하게 난 게 아니라 그 충당 비용이 아니었냐.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도 있는데 아이오닉 5랑 GV70 이게 실적 선방을 견인했거든요. 그리고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아이오닉 6가 나오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요즘에 많이 키우고 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금 잘 나가요. 그 현대자동차를 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성공했습니다. 현대자동차랑 갈라서 한 게 성공을 했고 아무래도 현대차로 인해서 그 디스카운트 받는 그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조금 커버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전기차 시장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강세네요. 테슬라를 꺾었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 변화가 있는데 네. 지금 이런 변화가 미국에서도 조금 일어나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17,208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했거든요. 지금 이게 언제 거냐면 1월 달부터 9월 달 수치예요. 1월 달부터 9월 달에 네. 17,208대를 판매했는데 작년 대비 106% 신장한 거고 기아 자동차는 18,446대를 팔았습니다. 기아가 더 많이 팔았네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가 올해 1월에서 9월에 16,288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아한테 졌어요. 전체 판매량에서도 졌고 판매 1위도 현대차와 기아한테 역전당했어요. 판매 1위는 아이오닉5예요. 아이오닉5가 올해 1월에서 9월에 15,467대. 현대자동차가 17,208대의 전기차를 팔았는데 거의 대다수가 아이오닉5죠. 전기차 부문 판매 1위 모델이 아이오닉5예요. 네. 그래서 전기차 그 판매 모델 1위도 아이오닉5한테 뺏겼고 전체 판매량 1위도 기아한테 뺏겼어요. 테슬라가. 이 EV6는 나중에 출시돼서 지금 2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2개월 만에 4,564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모델 Y 있죠? 볼륨 네. 업시킨 게 8,465대고 팔렸고요. 아까 허츠가 10만 대 산다고 했던 그 보급형 모델, 모델 3가 7,784대 팔았어요. 이거 저기 두 개를 합쳐도 16,000대가량이니까 현대차한테도 뒤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가 국내에서는 현대차 기아의 아이오닉5와 그 EV6 이 기세에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이 부분만 보면은 지금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제 현대차가 기아한테 역전을 당했네요. 네. 아무래도 자, 뭐 제네시스에 좀 신경을 쓰나 그랬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5랑 지금 그 GV6 이런 건 잘 팔았는데 문제는 나머지 부분에서 다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올 3분기 누적 신차 등록 승용차 대수가 32만 2,228대예요. 근데 여기서 32만 2,228대는 제네시스 10만 2,324대를 제외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제네시스는 다른 브랜드로 가기로 한 거예요. 네. 제네시스는. 그러니까 도요타랑 렉서스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렉서스는 아예 고급 브랜드잖아요. 다른 브랜드로 인식하게 간다는 건데 제네시스는 그래서 성공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제네시스를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해서 성공을 했고요. 기아 자동차가 36만 761대입니다. 제네시스를 포함하면 42만 대지만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를 분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기아가 1위고요. 내수 판매 탑5 모델은 그랜저가 아직 1위인데 네.
카니발에 잘못하면 역전당할 상황이고, 자, 3위는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는 잘 나왔어요. 아반떼는 잘 나왔어요. 아반떼는 지금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아반떼는 지금 그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 초년생의 타이가 굉장히 좋고 디자인이 잘 빠졌다. 그리고 저기 뭐 안에 내용 그 공간도 소나타에 못지않다. 이래서 되게 좋아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4위는 소렌토고요. 기아. 5위가 K5입니다. 여기부터가 문제죠. 뭐가 문제냐면 소나타가 없어졌어요. 소나타는 항상 탑5에 들었거든요. 소나타가 정말 거의 비아냥과 놀림의 대상으로 그 아시죠? 물고기 닮았다고 해가지고 네. 전락해가지고 K5에 밀려서 탑5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부가 가치 요즘에 SUV나 RV가 잘 팔리는데 그게 고부가 가치고 마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걸 많이 팔아야 되는데 기아의 이 분야에 다 밀렸습니다. 기아는 지금 여기 라인업이 RV죠. 요즘에 차박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거기 뭐 텐트 치고 막 이렇게 홍보를 아예 하는데 네. 스포티지 있고 소렌토, 카니발, 셀토스, 모아비 이거 다 합쳐서 19만 1956대를 팔았습니다. 3분기에. 근데 현대자동차는 이쪽 라인이 펠리세이드는 잘 팔렸어요. 펠리세이드, 산타페, 투싼, 베뉴, 코나인데 이거 다 합쳐봐야 13만 3805대밖에 안 돼요. 기아 자동차랑 6만 대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네시스 라인은 잘 나갔어요. 제네시스 라인은 독립시켜서 지금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북미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가고 판매량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나머지 RV, SUV, 그다음 중형차 라인업에서 전부 기아에 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뼈아프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아가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고 전기 자동차에서는 아이오닉5가 테슬라를 꺾었으나 EV6가 나중에 출시가 됐잖아요. 지금 2개월 만에 얘네가 4,564대 팔았거든요. 네. 지금 아이오닉5는 1월부터 9월까지 팔았으니까 9개월을 팔았고 EV6가 만약에 9개월을 판다고 하면은 EV6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EV6가 낫다는 여론이 있긴 있어요, 지금. 뭐 사실 그 컨셉 자체가 틀리긴 했죠. 사실은 그거는 원래 포니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뭐 약간 각이 질 수밖에 없는 거고 EV6는 약간 곡선형이 있어서 그 어떤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아이오닉6가 나오고 EV6가 계속 지금 팔렸을 때 판매량이 EV6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밖에 남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부터 쫙 이게 봤는데 현대자동차가 실적이 좋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아한테 어떤 밀리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